취미들 멜로우예요. 오늘의 영상은 바로 짜자잔! 5월 이자를 산 영상과 5월 택배깡 영상을 합친 그런 원 플러스 원 영상인데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집에서 편안한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5월 이자를 산에는 꿀템들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택배깡으로는 이렇게 좀 선물 받은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5월 이자를 산 제품들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짠! 이 리본 신발! 이거 제가 저번에 룩북 쇼츠 영상으로 신고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 제가 집에서 실내화로 정말 정말 잘 신고 있는 신발인데요. 이 제품을 제가 어디서 샀는지 아세요? 바로 알리입니다. 알리. 알리에서 제가 그때 한 12,0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어요. 알리에서는 제가 옷이나든지 다른 제품들 좀 많이 구입을 해보긴 했었지만 이 신발은 제가 아직 구입을 안 해봤어가지고 착화감이 어떨지 정말 괜찮을지 가격도 왜냐면 너무 저렴하니까 의아해하면서 제가 주문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진이랑 퀄리티도 되게 똑같고 이 리본 모양 디테일도 되게 입체적으로 뽕실뽕실하게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고 굽도 높고 그리고 보시면 앞쪽에 M이라는 로고도 달려있는데 제가 멜로우에 할 때 M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내 신발 같기도 하고 멜로우 신발 같기도 하고 게다가 무엇보다 여러분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신고 있고 너무 괜찮아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용도의 신발로도 하나 더 사려고 제가 지금 벼르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리에서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발을 하나 더 소개를 해버리자면 짜자잔! 요거 크록스! 진짜 여름하면은 크록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싱가포르 여행 갔을 때 구입을 했었던 제품인데 이거를 제가 작년에 샀었는데 작년에서부터 이번 연도까지 진짜 잘 신고 있는 그런 슈즈예요. 제가 싱가포르 매장에서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직접 이렇게 달아줬어요. 저는 이렇게 하늘 색깔에 반대되는 이런 핫핑크 색깔로 포인트를 좀 주고 싶더라고요. 뭔가 좀 하이틴스러운 느낌으로 굽도 되게 높은데 오히려 쿠션감도 굉장히 좋고 신었을 때 편하기도 하고 크록스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나라별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행 갔을 때 그 나라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이런 색깔이나 디자인들로 잘 선별해서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를 해볼 제품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캐리어 만다린 더 캐리어인데요. 저도 캐리어에 그렇게 돈을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비행기에 들어가면 다 캐리어 던져지는 거고 여행 몇 번 다녀오면 캐리어 망가지는 거 당연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캐리어에 큰 돈을 좀 안 썼었는데 진짜 이번에 여행 다니면서 비싼 캐리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캐리어예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죠? 일단 색깔이 되게 고급스러운 이런 핫핑크 색깔 컬러에다가 만다린덕이라는 이렇게 로고가 음각으로 정말 크게 들어가 있고 24인치로 되게 큰 거거든요. 굉장히 큰 사이즈감에다가 확장도 돼요. 그래서 정말 일단 많이 들어가고 근데 많이 들어가기도 많이 들어가고 색깔 디자인 다 너무 예쁘지만 일단 기능이 너무 좋아요. 어떤 기능이 좋냐면 보통 캐리어에 저는 짐을 정말 많이 넣고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짐이 많아지면은 되게 무거워지고 그냥 끌고 다니는 게 되게 힘든데 이거는 짐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 바퀴가 되게 부드럽고 스무스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거기서 약간 신세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짐을 많이 넣어도 이 친구가 되게 부드러우니까 와 이게 역시 좀 가격대 있는 캐리어의 다른 점인가? 그리고 튼튼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안에 열어보시면은 이 천이 있잖아요. 이 천이 저는 끊어질까봐 걱정을 했어요. 제가 하도 꽉꽉 쑤셔넣다 보니까 근데 이 천이 생각보다 되게 신축성이 좋고 쫀쫀하고 잘 늘어나서 아무리 내가 여기다가 꽉꽉 넣어도 끊어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진짜 짱! 하게 잘 잡아줘요. 와 이래서 정말 여행을 좀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50만원대 아니면 100만원대 캐리어를 쓰는구나. 진짜 비싼 거는 확실히 좀 다르구나. 비싼 값 판다. 정말 잘 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캐리어입니다. 진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실용성도 좋고 기능성도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진짜 여행 정말 좋아하고 여행의 취미고 놀러가는 거 정말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 뭐에너 자, 그 다음 이자를 산 제품은 바로 짜자잔! 요 수국백입니다. 제가 이번에 페이퍼백이랑 또 진행을 하면서 나눔 이벤트로 이 수국백을 제가 증정을 했었어요. 이거 받아보신 분들 정말 잘 쓰고 있나요? 사실 이거는 제가 제작한 것도 아니고 저랑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페이퍼백과 다른 크리에이터 분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든 제품인데 이거를 이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받은 그날부터 이거를 제가 파우치로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또 보부상이라서 파우치에 진짜 많이 넣고 다니는데 아, 여러분 저 이거 이번에 일본 여행 가서 산 에어팟 케이스인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어쨌든 이렇게 화장품을 정말 많이 넣고 다니는데도 다 들어가. 그래서 이번에 여행 갔을 때도 그냥 화장품 다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갔거든요.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잘 약간 벌어지는 보자기 타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디자인도 귀엽고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 미니백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에사비 제품 이제 출시를 할 때 약간 이런 미니백 같은 거 해가지고 이벤트로 또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페이퍼백 측에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요청을 해보려고요. 어떻게 우리 멜로미들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요즘에 아 정말 사길 잘했다 싶은 화장품이 있거든요. 바로 짜자잔 샤넬 리벤치크 밤. 이거 저번에 4월 택배깡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던 제품인데 이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짜잔 요 색깔이에요. 약간 베이지빛이 도는 따뜻한 그런 핑크 색깔인데 일단 이 제품이 좋은 게 색깔도 색깔이지만 제형과 질감이 확실히 진짜 밀착력 이런 게 달라요. 제가 파우더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제품을 바르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피부에서 절대 뜨지가 않고 왜 크림치크가 이렇게 발랐을 때 약간 이렇게 약간 꾸덕하게 내가 올린 베이스랑 같이 올라오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같이 좀 벗겨지는. 근데 이 제품은 그러지 않고 은은하게 촉촉한 그런 광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볼따구가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볼따구가 됩니다. 근데 약간 입술에다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조금 아파 보이는 느낌이라 볼터치 베이스용으로 쓰기 너무 좋은 그런 컬러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뭐하냐 시강이다. 이거 진짜 사실 분들은 사셔도 돼요. 제가 써봤던 크림치크 중에서 솔직히 제일 좋아. 그 다음에 제가 옷을 진짜 잘 샀다 싶은 거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짜자잔 노아르 원피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룩북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제품인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일단은 긴팔이긴 하지만 시원한 약간 이런 실키하면서 쉬폰 소재의 원피스라서 지금 계절도 물론이고 저는 이거 여름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 시원해요. 근데 이게 또 긴팔이다 보니까 되게 좀 단정한 그런 느낌? 노출이 1도 없고 기장감도 짧지가 않아요. 그렇게 딱 무릎 위에까지 살짝 단정하게 오는 느낌이라서 고급스러운 원피스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허리 벨트도 있는데 이거 벨트로 허리 잡아주면은 충분히 이렇게 허리 라인 싹 잡아줘서 몸매 라인도 정말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재 자체가 몸에 닿지 않는 소재라서 군살 커버가 정말 잘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산 좀 가격대 있는 원피스 중에서 정말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날이 있을 때 딱 입어주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거든요. 한번 입어보시면은 아 핏이 확실히 좀 다르긴 하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거의 맨날 입고 있는 이 조거 팬츠. 락케이크에서 저번에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제가 이거 입고 여행 간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서 올렸었는데 바지 어디 거냐고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게 일반 다른 조거 팬츠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 이 허리선이 밴딩이 살짝 두껍게 들어가 있어서 허리 라인을 좀 슬림하게 잘 잡아주고 락케이크라는 브랜드 로고가 여기 앞쪽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노출이 되는 느낌으로 코디를 하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이렇게 레이스 디테일이 달려있거든요. 두 줄로 이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러블리하면서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 그리고 이게 라인감이 너무 예뻐. 통즈 적당히 넓으면서 일자 핏으로 딱 떨어지면서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요. 이게 일자 핏으로 사실 스트링을 안 조이고 그냥 입는 게 예쁘긴 하지만 저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스트링을 안 조이면 다리가 너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밑단에 스트링을 살짝 이렇게 조여가지고 끌리지 않도록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핏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는 진짜 제가 최근에 입은 조거 팬츠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가지고 이것도 진짜 우리 멜로미들한테 강추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잘 샀다 싶은 또 원피스가 있는데 짜자잔 이 블랙 컬러 원피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블랙 컬러이다 보니까 슬림해 보이는 그런 핏감과 라인감이 진짜 마음에 들고 이게 원단이 신축성이 굉장히 쫀쫀하게 좋으면서 바스트 라인에 이렇게 셔링도 잡혀있고 볼레로 타입으로 이렇게 가슴 라인이 잡혀있다 보니까 가슴 라인이 진짜 슬림해 보이면서 어깨 라인도 이렇게 일자 라인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바디 라인이 정말 슬림해 보이면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가슴 선이 있고 바로 여기 허리가 좀 더 일찍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A 라인으로 싹 퍼지기 때문에 바디 라인
라인이 진짜 예뻐 보여요. 허리 라인 잘록해 보이면서 다리 라인이 진짜 길어 보이는? 노출도 이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우리 멜로미들이 되게 편하게 입기 너무 좋고 저도 되게 만족하면서 요즘에 잘 입고 있는 그런 원피스라서 소개를 진짜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리에 부종이 좀 심한 편이고 또 여행을 제가 많이 다니면서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종아리가 좀 잘 붓고 커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종아리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을 진짜 거의 맨날 열심히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기구 하나를 새로 드렸는데 이 제품이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우리 멜로미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짜자잔!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 제가 이거 여행 다닐 때도 항상 들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왜냐면은 부피감도 그렇게 크지 않고 캐리어 안에 잘 넣고 다니기가 좋고 또 충전을 그냥 USB 선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여행 다닐 때 많이 걷고 나서 이랬을 때 다리 아플 때 좀 자주 해주는 제품인데 약간 신세계예요. 이게 부종을 좀 빼주기도 하지만은 저도 좀 마사지를 좀 많이 해줬거든요, 집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팔목도 아프고 어쨌든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종아리에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좀 시간을 지나면은 열감도 올라오거든요. 온도도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45도, 50도, 5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모드는 이렇게 힐링 모드, 활력 모드, 지압 모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많이 하는 거는 종아리에 알을 좀 많이 부셔줄 수 있는 지압 모드로 2단계로 하고 온도는 50도로 해주는데 온도까지 올라가면서 지압을 확실하게 해주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아프실 수 있어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는데 그만큼 확실히 좀 알이 풀리면서 부종이 싹 빠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고 드라마틱한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으로 힘들게 풀어줘야 했었던 거를 기계가 좀 대신을 해주니까 확실히 좀 간편한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택배깡을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좀 썰을 풀 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남편이랑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딱 내리고 밤 비행기로 왔는데 나갈 때 줄을 서잖아요. 입국 심사 하기 전에 거기서 딱 서 있는데 맞은편에서 되게 뭔가 큰 거예요. 너무 뭔가 큰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해서 쑥 봤는데 와인킹님인 거예요. 제가 와인킹님의 구독자거든요. 원래 제가 그날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았거든요. 약간 얼굴 상태가 썩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보자마자 어? 와인킹님 아니세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가 저녁 비행기였고 사람도 되게 많았고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웃으시면서 어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스윗한 느낌이었어. 그 뭔가 좀 사람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에서 와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갔는데 언제 또 만나보겠어요. 언제 또 제가 와인킹님을 만나겠어. 그래서 죄송한데 혹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되냐고 했는데 와인킹님이 키가 크시잖아요. 허리를 이렇게 숙이셔서 여기에 키를 맞춰주시고서는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역시 본받을 점이 많으신 분이구나. 뭔가 저도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독자님들을 잘 반겨줬을까?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되게 쑥스러움이나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누가 알아보면 너무 좋은데 약간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스윗하게 잘 못했던 것 같은데 와인킹님은 되게 스윗하게 어 그럼요 막 이러시면서 허리 딱 숙이셔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주셨는데 약간 좀 막 찍어도 되게 좀 멋있게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진짜 상태가 저 머리도 안 감아가지고 머리에서 냄새 날까봐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난 냄새 나진 않았겠지? 막 이런 생각하고 풍기는 분위기와 그 기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런 썰이 있어서 그 썰을 풀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또 이번에 머리를 이렇게 다시 붙였잖아요. 제가 붙임머리를 떼고 중단발을 좀 유지를 하다가 또 스타일링이 살짝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머리를 붙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항상 가는 곳이 붙임머리 탐나도다에 가가지고 청담점에 있는 류리 원장님에게 머리를 항상 봤는데 진짜 류리 원장님이 붙임머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머리 가발 사업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개발하신 모발로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디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발? 입모라가지고 엄청 자연스럽고 여기에다가 저는 커트도 하고 막 염색도 하고 웨이브 고데기 다 하거든요. 진짜 그냥 내 머리 같아. 제가 이번에도 머리를 붙이면서 느꼈지만 제가 이번에 머리가 진짜 심하게 많이 끊겨 있었어요. 근데 끊긴 거를 티 안 나게 예쁘게 연결을 시켜주면서 색깔도 완전 제 진짜 머리랑 똑같지 않나요? 제가 진짜 몇 년째 다니고 있는 붙임머리 샵인데 여러분 제가 진짜 머리 엄청 까다롭잖아요. 머리를 정말 자주 바꾸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다닌다는 건 여기는 진짜 찐이라는 거예요. 저는 막 머리 감거나 생활할 때 불편하거나 이런 것도 크게 없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붙일 때 물어봐요. 머리를 어떻게 묶는지 평소에 어느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랑 약간 이런 거 말하면은 예쁘게 알아서 잘 이렇게 붙여주신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붙임머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스타일링 변신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붙임머리 청담 탐나도다 류리 원장님 정말 강추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택배 강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시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베르시는 워낙에 이제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속옷 브랜드예요. 이너웨어 브랜드인데 아 이번에 이렇게 누브라랑 여러 가지를 보내주셨네요. 딱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들 보내주셨는데 여름 필수템 니플 커버 3종 패키지를 선물로 보내주셨고 올리브영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착착 니플 커버 글루타이 먼저 요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니플 패치는 얇은 원피스나 진짜 타이트한 옷들 입을 때 붙여주면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니플 커버 되게 사이즈도 크네요.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베리시 착착 브라 리프팅입니다. 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쑥 올리는 제품인가 봐요. 요거는 한번 뜯어볼까요? 되게 궁금하다. 우와 일단 이렇게 무광으로 되어 있고 딱 봐도 비침 없을 것 같죠? 그리고 확실히 이쪽이 초슬림이긴 하다. 엄청 얇아요. 진짜 얇다. 이거를 붙이고 이거를 끌어올려서 여기다 딱 이렇게 붙여주면은 볼륨감 있게 처짐 없이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베리시 붐업 브라입니다. 두 컵 정도 커지는 볼륨업 패드이고 투명 날개로 매끄러움 옆라인이라고 합니다. 아 게다가 이거는 이렇게 보관 파우치가 함께 증정이 된다고 해요. 좋은데? 여행 다닐 때 진짜 잘 쓰겠죠. 짜자잔! 요거는 말랑말랑한 쿠션감이 되게 좋고 요 겉표면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되게 부들부들하면서도 보시면은 이쪽에 볼륨감이 이렇게 뽕실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브라 같은 거 입을 때 볼륨감이 없는 게 좀 스트레스이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약간 볼륨감 패드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해야 가슴이 좀 뽕긋하게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괜찮니 내 카메라?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좀 볼륨감을 살려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처진 가슴 이러신 분들에게 좋아요. 이건 그냥 누구나 사실 좋고 오 이건 진짜 좋은 게 옆쪽에 보시면은 옆 날개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후크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붙였을 때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부착을 한 다음에 옆 후크로 이렇게 잠가주면 되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너무 괜찮은데? 여태까지 이런 제품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 여름에 거의 속옷 잘 안 입고 이런 누브라만 주구장창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진짜 써보고 좋으면은 영상에서 꼭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짜자잔 의류 브랜드에서 옷을 보내주셨는데 어딘지 뜯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짜자잔 아! 엘리어트라는 브랜드에서 옷을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저번에 옷 선물해주신 거 영상에서 이제 또 입는 거 소개해서 보여드렸더니 브랜드 측에서 너무 고맙다고 이번에 또 옷 보내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옷을 또 직접 이렇게 신상을 고를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직접 골랐는데 이렇게 빠르게 또 신상 옷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로 짜자잔! 요런 기본 티를 시켜보았습니다. 블랙과 그레이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는 티셔츠이고요. 블랙 컬러로 면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밑단 부분에는 약간 골지 느낌으로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허리선을 얇게 예쁘게 잡아주는 약간 캐주얼한 티거든요. 약간 여름에 여기에다 그냥 와이드 팬츠 같은 거 딱 입으면은 코디하기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디자인도 독특하고 해서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본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색깔 보세요. 색깔 벌써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즘에 이런 팬츠 아시죠? 복서 팬츠가 또 유행이거든요. 근데 또 그냥 약간 평범한 색깔보다는 약간 튀는 색깔이 입고 싶어가지고 저는 약간 이런 레몬 컬러로 선택을 해봤고 허리 쪽에 밴딩에다가 주머니도 있고 바스락거리는 얇은 소재예요. 그래서 약간 여름에 입기 진짜 시원한 그런 소재? 앞쪽에 단추 디테일 두 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색깔 한번 선택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저랑 색깔 잘 어울리나요? 그 다음에 또 여름에는 기본 티의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기본 티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골지 소재로 되어 있는 라운드넥 기본 티예요. 라운드넥이 답답한 게 아니고 약간 좀 적당히 파여져 있으면서 잘 늘어나는 이런 소재감에 살짝 허리 라인 잡아주는 그런 제품인데 되게 핏감과 라인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 좀 제가 많이 선택을 했네요. 아 여러분 카고
팬츠. 이거 카고 팬츠가 근데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 이 리본 포인트. 보시면 여기 리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7분 카고 팬츠입니다. 굉장히 얇고 바스락거리는 소재에다가 허리 스트링이에요. 주머니 디테일 두 개 크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약간 반팔이나 나시나 탑 같은 거 딱 입고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선택을 해봤습니다. 요즘엔 약간 너무 짧은 바지보다 살짝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7분 약간 이런 느낌의 바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다음 넥스트. 여름엔 캐주얼한 게 최고야. 핑크 색깔 반팔 티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진짜 해변가가 당장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여행 가야겠다. 멜로미들 떠나자! 바로 떠나는 거야. 떠날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이런 핑크 색깔 반팔 티. 약간 빈티지한 핑크와 레드가 섞인 사이즈감이 넉넉한 이런 프린팅 기본 반팔 티도 제가 선택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또! 너무나도 귀여운 이런 반팔 티. 이거는 아까 반팔이랑 또 다른 게 셔링이 잡혀있어요. 보이시나요? 셔링이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서 살짝 크롭이야. 약간 이런 기본 흰색 반팔 티도 완전 휘뚜루 마뚜루잖아. 너무 예쁘잖아. 완전 생 화이트란 말이야. 신축성 좋고 이런 거 입으면은 똥배 커버 되죠. 셔링이라서 똥배 커버 되고 허리라인 슬림해 보이고 너무 코디하기 좋은 거죠. 그다음에 또 상의를 또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약간 핑크와 연보라가 섞인 색깔인데 기본 티 같지만 여러분 아니죠? 리본이 있죠. 리본 없이 못 사는 여자입니다. 가슴 쪽에 리본 디테일을 묶어줘도 되는데 이런 리본 디테일 있는 제품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묶어도 예쁘지만은 그냥 목에다가 한 바퀴 둘러서 이렇게 목에서 한번 리본을 묶어줘도 예쁘거든요. 약간 어떻게 연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되는 제품이라가지고 다양하게 코디 활용하고 이것도 약간 이 흰 색깔 팬츠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또 예쁘게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집에서 5월 이잘산이랑 5월 택배깡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진짜 이제는 좀 누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진짜 20만 가자 얘들아.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우리 멜로매들의 삶 속에 아주 큰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